네, 제가 이렇게 비가 지금 태풍이 와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를 맞히고 싶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지금 비를 좀 맞히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저녁 때까지는 비를 좀 비가 계속 오늘 좀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하나하나 다 맞히고 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동안의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비에 보약을 좀 한번 주고 있습니다. 네, 되게 시원해 하고 있죠? 분갈이 하고서도 이렇게 물을 못 주고 있었거든요, 계속.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집 하우스 아이들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제 장마비를 좀 맞춰줬어요. 한 반나절 동안. 그리고 이렇게 뽀샤시 해지고, 이뻐진 아이들 한번 하우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모둠식기 해놨던 제가 아이들이에요. 뭐 배월야, 하월야, 물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미인 종류고요. 복숭아 미인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염자입니다. 조그만한 거. 네, 염자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거는 로라고요. 요거는 미상입니다. 이름 미상. 네, 아메치스죠. 그리고 여기는 창 종류 아이들을 좀 갖다 놨습니다. 네, 요거는 루돌프입니다. 여기 좀 옥상에 올라와서 좀 물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널프러졌던 아이가 이렇게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모아모아지고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도 좀 모아지고 있고요. 원종 에보니도 물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레이디스 핑거도 조금 이렇게 모아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한번 어저께 빗물을 맞춰줬더니 아이들이 아주 싱그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플 미인하고 네, 신데렐라도 아주 싱그러워졌네요. 이거 아이시그린. 네, 이거는 다인입니다. 네, 밑에는 아직 물은 덜 들었지만 애플미인, 네, 희성금, 복숭아미인, 온둘라타. 네, 이거는 천혜엽 변경. 물이 많이 예쁘게 들었어요. 옥상 와서 더 들었습니다. 주황색이었던 아이가 좀 빨갛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온둘라타도 가장자리가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노블이고요. 창철아. 요것도 물이 좀 밑에서 덜 들길래 제가 위에 올라왔더니 금이 이제 하얀색이 좀 뚜렷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보라색으로 물이 들겠죠. 야곱새니금. 요거는 큐빅 크로스티. 위에는 지금 철화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이 참 예쁘게 잘 들고 얼굴이 아주 쪼그매지면서 덮개를 굵게 형성해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쪼그레금. 네, 요거는 수연입니다. 수연도 위에 올라와서 물이 예쁘게 더 들고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은 확실히 한 며칠만 지나도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옥상에서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요. 조금 아이들이 더워서 안 됐지만 그래도 물이 들어주니까 예쁘죠? 네,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도 옥상 올라오면서 물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석연아.
이건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입니다. 이건 석연화.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는 요거는 이제 롱분의 아이들인데 제가 한번 이제 요거 키우는 법을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직 내보내질 않았거든요. 롱분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서부터 정야. 요거 릴리패드. 요거는 동민. 요거는 크림베리. 이렇게 롱분 아이들만 쭉 밑에다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롱분 아이들은 밑에다 놨어요. 네, 요거는 백봉이고요. 네, 요거 을려심. 을려심은 지난번에 빈부를 맞춰줬기 때문에 어제는 안 맞춰줬고요. 네, 요거 베이비 핑거도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밑으로만 축축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심어줬습니다. 베이비 핑거. 가을이면 좀 다글다글하게 예쁘게 나오겠죠. 네, 여름이라 이 아이들도 조금 지실거리고 있습니다. 네, 석연아. 더위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고요. 네, 하엽도 져가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 더위에 지쳐있는 모습이지만 연화바이솔 아주 자그를 다글다글 내가면서 아주 잘 잘하고 있습니다. 연화바이솔. 이제 3층이에요. 1층, 밑에 1층, 1층이고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기 이제 3층까지 여기는 났어요. 이렇게 3층까지 났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제가 저 이렇게 요거를 내려놓습니다. 샤타를. 바람이 너무 불 때, 태풍이 오고 막 할 때는 좀 한쪽만 닫아놔요. 여기는 3층은 없고요. 2층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에 여기는 이제 앵성하고 이제 누다고요. 누다. 앵성. 이건 누다. 이거는 아우레시스 복숭아니. 네, 이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가 약간 여러 가지 색감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약간 조금 열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네, 앙팡금도 아주 강한 햇빛보다는 은은한 햇빛이 났더라고요. 지금 멀면이. 네, 이거는 할로윈. 할로윈도 밑에 내려가면 파랗게 되는데 이게 위에 올라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좀 초콜릿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흑미인이고요. 네, 요거는 약간 당이는 약간 웃자랐지만 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 아이가 좀 입마름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을 조금 자주 줬더니 약간 웃자랐어요. 그래도 아주 키도 크고 제품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네, 흰분도 아직 잘 나오고 있고요. 다니. 네, 이건 더스티 로즈입니다. 더스티 로즈. 이건 렉스. 렉스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파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이건 연봉. 연봉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컸어요. 이거는 8000의향. 8000의향은 가을이나 물이 들 것 같네요. 아직은 초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염자 대품도 하우스에 올라오면서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좀 한번 비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것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비치후리데. 비치우리 때도 여기 이제 거의 이렇게 옥상에서 있었거든요. 옥상 하우스에서. 그래서 그런지 물이 엄청 많이 노랗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이쁘게 가장자리에. 네, 이거는 치설송. 치설송하고 청명월. 여기 청옥. 큐빅 크루스트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글다글하게 합식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성미인. 성미인 물 많이 들었고요. 네, 이거는 월미인인데 물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 하우스에서 꽃이 이제 예쁘게, 꽃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꽃들 아직 안 잘라줬거든요. 꽃이 특이합니다. 이뻐요. 이번에 특미인. 이거는 특미인. 이거는 마커스. 다 크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바이솔인데 윌리엄 바이솔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지만 하여튼 윌리엄 바이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거는 천대 전송 같지만 하늘 미인이라고 하네요. 이건 하늘 미인. 이거는 솔방울 바이솔. 이거 쪼그레끔. 제가 이렇게 어제 비를 여기서 맞힌 아이도 있고 안 맞힌 아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를 맞춰줬습니다. 비를 맞춰주고 이렇게 싱그럽게 또 오늘 아직은 햇빛이 그렇게 쨍쨍하게 나진 않아요. 좀 날씨가 오늘도 흐릿흐릿한데 폭염은 계속 한 8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좀 강한 아이들은 그냥 놔둘 것이고 좀 약해서 열한 현상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빛을 피해서 거리대에도 놨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리대 아니면 이제 저쪽에 파라솔 있잖아요. 그 밑에다도 놓으면은 여기 하우스보다는 좀 덜 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 이 더위에서도 폭염 속에서 또 잘 견디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